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대한민국 국제행사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최근 난리인 잼버리 행사에 참가하려고 신청서를 썼는데 실수로 옆에 잼칠라 행사에 참가하는 바람에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 그래서 오늘은 역대 펼쳐진 대한민국 국제행사의 역사와 퍼킹 코리아가 입에서 줄줄 나오는 부끄러운 자화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바로 시작한다. 첫 번째는 드디어 끝난 세계 스카우트 축제 잼버리 공식 사망 스토리인데, 분명 새만금 잼버리로 시작하였지만 마무리는 한국 활두 패키지 관광으로 끝난 이번 잼버리는 시원하게 대한민국 얼굴에 따똥치를 한 해병짜장 엔딩이 되었는데, 이 상황을 두고 여야가 잘잘못의 지분을 따지고 있지만 본질은 이건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 윤석열 정부도 준비가 사류였지만 전라도 정부에서 준비를 한 15류 16류 정도 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지경 됐다고 할 수 있어. 전라북도의 잼버리 계약 현황을 보면 말문이 탁 막히는 게, 행사가 시발 8월인데 물품 및 인력 계약은 10월로 잡혀있고 기반시설 완공 예정일이 연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현장 메인센터는 넉넉하게 내년 3월로 명시돼 있는데 이 새끼들 진짜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어쨌든 마침 공동위원장이 오인큐라 맹문처를 해보자면, 행안부 장관은 민주당 때문에 직무정지였으니까 나가있고, 문체부 장관은 하는 게 K-POP 콘서트니까 너도 고맙다. 잘못 없고, 스카우트 연맹 총재 아저씨는 블랙야크 회장이니까 나한테 패딩 하나 해주고, 결국 범인은 여가부 한마시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인데 잠깐 이 새끼 할까 말까 저잖아. 윤덕이는 다른 4명과는 다르게 잼머리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한 유일한 인물로서, 행사 시작 전에는 존나 나대면서 내가 막 다 했어 하며 다니다가 행사가 좆돼버리자 숨어있다 이제야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줘서 망한 거 아니냐며, 거 씨발 그 감사는 하지 말고 민주당이 하는 국정조사를 해봅시다 라고 새만금 갯벌에 좆찡기는 소리하고 있는데, 얘는 게임법 통과 때도 그렇고 부린데가 많은 놈이라 털어보면 죄가 엄청 나올 거야. 하긴 너는 그 할까 말까 댄스부터 무기징역이요. 이재명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94년생 나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취업의 성공에 꿈을 펼칠 나를 위해 고민하지 마세요. 이재명을 믿으세요. 그리고 전북지사 김관영도 완전 개사이코인 게, 이번 잼버리의 실패 이유를 SNS의 발달과 어린 놈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며, 아따 씨방 안 들켰으면 숨길 수 있었는데 대대식이 저놈이 인스타에 올리는 바람에 라는 신한 염전주인의 마인드를 보여주며 존나 억울해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해하냐면 진짜 얼마 전엔 안 걸렸기 때문이야. 올해 5월에 전북에서 개막한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대회가 있었는데, 전라북도는 세계 78개 나라를 초청하여 14,000명이 참가한 성공한 대회였다고 자평했지만, 실상은 외국인은 2,000명만이 참가한 국내 체육대회였어. 거기다 해외여행 사계약을 김빠이 쳤는지 목표인원의 1%만이 국내에 입국했으며, 참가비가 12만원이라 국내에도 사람이 없자 초청비로 현금 20에 5만원 상품권에 씨발 폼파리 마냥 페이백을 해주자 대회 운영비로 지불한 돈은 당초 70억에서 200억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회로 마감되었는데, 여기까지는 당연한 전개니까 그렇다 쳐도 전북 언론과 전북도지사는 통계를 보니 우리가 800억의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해냈다고 고풍당당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굿즈 5만원 판 게 단데 어떻게 800억이 나온 건지 통계기관에 물어보니, 그거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적어달라고 부탁하던데요 라는 충격적인 전라동화 엔딩이었어. 혹시 취미 있으세요? 좋아하시는 운동 같은 거 있으신가 해서요. 집에서 쉬면 휴식 시간 갖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네. 오늘 영화 보실래요? 아니요, 제가 어두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일 저녁에 뭐 하세요? 운동해야 돼요. 주말에 커피라도 한 잔? 생활체육대회 나가야 돼서요.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도 같이 대회 출전하자. 오케이. 두 번째는 국제대회 세금 낭비의 상징, 영암 F1 청양초 스토리인데, 처음엔 인천공항 5분 거리인 영종도에 하려 했던 F1 대회는 전라남도의 끈질긴 구애로 영암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F1 대회답게 석기
컨설비 4천억, 통비용 8천억이 들어간 대규모 행사였지만 퀄리티는 넥슨 카트라이더 리그보다 못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어. 잔디가 없어 페인트를 뿌리다 녹색 방구차를 소환한 영암 페인트 사건은 그나마 달릴 수는 있었으니 다행이었고, 음주잔디 실리콘 마감으로 나르는 양탄자가 1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사람이 없어 세워둔 제갈량의 허수아비 관객, 무료표를 많이 뿌려 생긴 유료 관객과의 자리 싸움, 그걸 보고 도망가버린 자원봉사자들의 집단 빤스런 등 믿을 수 없는 대환장 파티가 서킷에서 벌어지자 F1 측에선 C8 퍼킹 코리아 퍼킹 영암을 외치며 숙소로 들어왔는데, 와 C8 모텔 주인들은 1박에 40만원씩 쳐받으면서 숙박을 중방을 낮에 대시를 받는 더블 피트인 기술을 선보이자 F1 운영위는 부스터 키고 4년 만에 영암 땅을 탈출하며 퍼킹 코리아 위약금 내놓으라 하였는데, 그 때문에 영암에 들어간 돈만 1조 2천억 원, 아직 빚도 1천억이 남은 상황이라 그걸 갚기 위해 영암군청이 몰래 고추를 말리는 거 아니냐는 휴먼 스토리인데, 아니 이게 아니면 주차장에 고추 말리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 마지막은 분위기를 바꿔서 성공한 국제행사인데, 바로 안유진의 도시 대전의 자랑인 93대전 엑스포 축제야. 서울 올림픽 이후 처음 열린 국제행사이자 세계의 시선이 몰린 엑스포는 규모도 엄청났지만 성공시키기 위해 할 일도 엄청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개최지의 위치와 행사를 알리는 홍보 업무, 그리고 주변 환경 인프라 조성이었어. 대전이야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부라 최적의 입지였고, 홍보는 정부의 지원과 마스코트 꿈돌이의 하드캐리가 있었으며, 인프라는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도룡동과 둔산동 일대를 신도시 개발에 맞추어 잘 조성하자 대전은 엑스포장으로서 손색 없는 위용을 뽐내게 되었는데, 세금을 다 빼먹어서 볼 게 품바장구밖에 없었던 여수 엑스포랑은 다르게 잘 준비된 대전 엑스포에선 각종 퍼레이드, 최신식 과학 컨텐츠들이 가득가득하였는데,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터치스크린과 현대차에서 만든 옵티머스 프라임도 존나 멋있었으며, 우주탐험관과 테크노피아관에서 타는 지금의 4D영화 관람은 당시 어린 친구들의 바지를 축축하게 만들었는데, 요즘 친구들이 보면 개유치한데 저걸 왜 프로가 할 수 있지만, 저게 지금으로 치면 LK99 초전도체 전시관, 이세돌 메타버스 체험관 같은 곳인데 니들도 안 가고 백이겠니? 그리고 대전 엑스포의 성공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역을 위해 기꺼이 자원봉사를 해준 대전 시민들은 대회를 훌륭하게 진행하였고, 엑스포의 꽃으로 불리는 미녀 진행요원들은 도움이란 말을 만들어내며 통역 안내 등 전천후 활약을 한 결과 해외 관광객 수는 50만, 국내 관광객은 1,400만이 다녀와 한반도 행사 중 가장 성공한 행사로 마무리되었는데, 조금 씁쓸한 건 지방자치 이후 대전은 민주당이 장악하여 이때 이후 발전이 멈추었고, 과학도시의 이미지도 사라져 노잼도시의 상징 성심당 원툴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뭐 성심당만 있으면 되는 거.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국제행사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 뭐 요약할 필요 있니? 특정 지역에서만 안 하면 성공하는 거지? 고맙다 덕분에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가게 해줘서 그래도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군침이는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